이제 오늘 일곱 번째 하박국에 대한 말씀,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몇 년 전 변화산 새벽기도회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그렇죠? 예, 기적 막 떠오르는 게 있죠. 호박국 이런 거 떠오르죠.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다 껴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깍지가 껴지겠죠. 마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꼭 껴안으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집단,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하박국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박국이 자기 속에 있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거칠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게, 자상하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하박국을 쭉 보면서 보셨겠죠. 통독도 하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하박국 말씀을 쭉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잠시 기다려 볼 수 없겠니? 네가 조금 지나가면 네 인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선지서를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깨달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지서를 통해 오늘 일곱 번째, 앞으로 열두 번의 모든 이 선지서를 마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자란다는 증거이다. 자, 이 선지서의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을까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역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죠. 그 시대는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근데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악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런 배경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하박국 1장 6절에 보니까, 자, 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죠.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표현돼요? 갈대아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아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하겠죠? 갈대아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갈대아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갑시다. 말씀해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자, 하박국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 이스라엘을 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일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이 갈대아 백성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박국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방식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죠. 자, 13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정도 악하면 하나님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박국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악해서 우리 민족이 악해서 심판받는 것 오케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저놈들도 악한데 어떻게 저런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월드컵 시즌이 돼서 이제 축구 경기를 많이 하는데 막 어느 팀이 이기고 지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우루과이에 졌어도 그냥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비겼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에 나가서 아무튼 어떤 팀하고 싸워도 우리가 질 확률이 많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한테 지는 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외국 사람이 감독을 맡으면 늘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한일전은 특별한 겁니다. 일반 경기가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죠. 마치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놈들한테 지는 것만은 안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심판 받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갈대아 족속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저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때가 되기까지 참아야 된다.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예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그들이 정직하지 못해, 그들이 교만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자,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지라도 이제 마지막에 하박국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결국 이렇게 찬양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보니 어떤 강대국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가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마치 지금 이 땅에 중국, 일본이 그렇게 망할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든 바벨로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교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힘으로 그 힘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 무서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죠. 전 목사니까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끝까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것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듣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제가 기준이 된다면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과 물질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감사와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교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든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쓰임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진짜 수고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참 잘 산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가 뭐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이었던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맨이었던 지난주에 아모스 같은 사람이 큰 목자였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을 하는데 하박국은 조금 달라요. 지금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박국 1장 3절,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이것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들의 삶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유, 하나님이 참 나를 인도해 주시네. 역시 하나님, 굿,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은 그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2장 3절과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도 그랬지만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때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얘들아, 정한 때가 있어. 바벨론이 강하고 그들이 무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초바심 내지 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모티브가 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저는 같이 읽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읽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 그 믿음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견디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 지금은 힘들고 버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팀이 제 설교 원고를 읽고 이런 생각을 나눠줬는데 우리 한 청년 집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조용히 목사님은 미쇼메이카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습니까 하면 이게 믿음이 뭐냐고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예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그 직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서 내 주장만 해. 그러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내가 해결할 업무, 그것을 나의 고난이나 하나님께 대한 아직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비유를 하고 직원, 그걸 성령님으로 비유를 했어요.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무가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보다 나아요, 이 청년이. 완전 이해가 잘 안 되셨군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들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봐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은 옳으시군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고 옳지 못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을 한대요. 저는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냥 책에서 보는 거예요. 에무나.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내, 참음, 신실, 견실, 굳건함, 충성, 꾸준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righteous 의인이 will live,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요 느낌보다 아, 우리들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참음과 신실과 견실과 굳건함과 충성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일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주세요. 문맥상 딱 반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니까 의인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 하나님과의 교만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타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과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렇게 흥미로운 걸 하나 보게 되었어요. 헬라어에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좀 아셔도 또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자,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사사로운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거. 요거를 이디오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라고요. 좀 적어도 괜찮아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괜찮아요. 요게 영어의 어떤 말하고 비슷해요? 이디어트. 바보 같은 놈. 이거 말하고 비슷해요. 이 바보야. 이 바보가 어떤 바보예요? 자기 일에만 함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바보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게 바보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이웃, 타자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이 될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이지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네,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퍼펙트 타임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퍼펙트한 타이밍으로 임하시는 거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오르신 분인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별로 관계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 삶에 퍼펙트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것이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일하신 분. 또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버스, 요즘도 뭐 버스 타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시간을 기다렸대요. 근데 그분이 그 추운 날 버스장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던 이유가 버스가 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정류장에 버스가 온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참 흥미롭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박국이 끝날 무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장단을 한번 잘 맞춰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하박국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동규 목사가 쓴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라는 책에 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칸트가 사회적으로 이게 살아가는 사람을 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반사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응답적인 사람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 반사적인 사람과 응답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누가 개의 꼬리를 모르고 콱 밟았어요. 그럼 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깨갱하고 물어서 물어요. 개는 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딱 밟으면 물어요. 개예요, 개. 그게 뭐예요? 개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적인 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발을 밟았어요. 영어식으로 대개 이제 발을 밟으면 미국 사람은 어떻게 Excuse me,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발을 밟은 사람도 Excuse me인데 발을 딱 밟힌 사람이 Excuse me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발을 밟고 얼마나 미안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밟은 사람과 밟힌 사람이 같이 Excuse me 해요. 반사적인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나보다 더 아프실 것 같아.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응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소위 대중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심리학,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대중심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혈액형을 이렇게 잘 믿죠. A는 소심해, B는, B형은 뭐죠? 조금 그래요. O형?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즉흥적이긴 하지만 좋아요. 제가 O형이에요. 이렇게 혈액형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혈액형이 저러니 저러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요. 놀래주세요. 페루에 있는 인디언들 부족은요, 100%가 O형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를 지배할 때 피들이 많이 섞였잖아요. 혼혈적이나. 지금도 그래서 그 페루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나라의 뭐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는 80% 혹은 90%까지 전부 O형이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혈액형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페루 사람이 다 O형이라 적극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다면 거기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게요? 저 같은 사람만 있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심리학,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대중들을 따라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대중의 심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최종병기 활 영화 보셨죠?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 50만 명이 중국으로 몽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간 정말 슬픈 역사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압록강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압록강을 넘기 전에 그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진짜 도망가도 되나 마나?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의도가 도망가면 바로 인간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탁탁탁탁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사인이 나오고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죠.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하는 날 그 끌려가잖아요. 이 남자가, 신랑이 그 여자를 찾아가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서군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이 서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쯤은 용기를 내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인간 사냥을 하는데 도망갑니다. 한 사람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조선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다 대중심리를 따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땅 위에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만나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사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면 되겠다.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